감사합니다. 네. 아, 늦었다. 피디님 안녕하세요. 네. 혹시 오늘 순번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이제 막 오픈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공연을 하러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지. 참고로 제가 여기서 옛날에 공연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뭐 하와이 셔츠 어쩌고저쩌고 이거 쿠팡에서 급하게 산 건데. 한 12시 반 이쯤에 편하게 있다가. 알겠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 이걸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따로 소개할 때 따로 멘트 필요하신 거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전달 받는 건 따로 이거 없어서. 네네, 뭐 제가 알아서 멘트 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저 가운데 있는 악기 이름 뭐예요? 양금이요? 실로폰처럼 생겼다. 한번 구경해봐도 되나요? 그럼요. 와,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현악기라고. 네. 처음에 새로 내셔가지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국악은 아니죠? 이게 국악기예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악기인데 제가 쓰고 있는 양금은 개량된 양금이에요. 너무 신기하다. 네. 피아노의 전신인 악기라고 하는데. 피아노의 전신이요? 네. 네. 아, 그런 느낌으로. 네. 한번 됐죠? 너무 신기해. 우와. 우와. 진짜 피아노의 뒤에 있는 현을 이렇게 치는 느낌이네요. 우와. 감사합니다. 너무 신기하다. 화이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석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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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큰박수입니다.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원한 거 먹자. 네, 안녕하세요. 시원한 거 먹을래. 네. 지금 저기서 뚱땅뚱땅 하고 있는 악기 혹시 아시나요? 몰라요! 모르죠? 네! 여기는 가야금이에요. 와, 신기해요! 네. 너무 호응이 좋네요. 네! 한 명, 50명, 200명, 500명. 맞습니다! 네! 제가 원래 가야금은 1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고 계십니다. 조금 줄이 많죠? 네. 네! 요즘 곡들을 연주하기 위해서 25줄로 개량이 됐어요. 와! 25줄 가야금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 가운데 악기도 저희 나라 전통 국악기거든요. 양금이라고 하는데 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셔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악기는 뭘까요? 바이올린! 네, 맞아요. 바이올린은 바이올린. 네. 다들 제가 들고 있으면 나가서 바이올린은 둥둥이 녀석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래봬도 첼로입니다. 와, 너무 신기해요.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와!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이뻐요! 이쁘다는 소리 되게 좋아합니다. 이뻐요! 선생님 첼로 너무 이뻐요. 네. 네. 시작해 볼게요. 얼씨구. 듣지 마세요. 맞는 거. 근데 오늘 너무 더운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쁜 분께서 이렇게 바로 옆에 조응해 주시니까 저희 힘이 나가지고. 마지막이만큼 여러분들 더 신나게 즐겨줄 수 있겠죠? 네! 있으시겠죠? 네!
우리 지금 네. 공연을 하기 전부터 맞아요. 이 아래에서도 무대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존재감이 뿜뿜이었어요. 저는 분명 노래를 안 부르는데 곡 제일 많이 부른 것 같아요 지금. 아. 기타 치는 소유랑이라고 하고요. 네, 사실 기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다양한 것도 많이 도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유튜브에 소유랑 치면 여러분들 제 채널 나오니까 다들 구독과 좋아요 알려 설정 한 번씩 해주시면 무조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 오늘 팬이 되었습니다. 네. 락버전으로 제가 또 편곡해가지고 연주를 해봤거든요. 제가 또 락커라서 네, 락음악 편곡합니다. 이렇게 라그마과 함께 되게 이렇게 굉장히 무더운 더위 다들 날려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만약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입니다. 네, 노래 재밌게 보여주세요. 아, 네, 여러분들 참고로 저희 뒤편에 보면은 무슨 설문 용지 QR코드 찍으면 선물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네. 또 이런 것까지 찍어주시네요. 홍보 열심히 해야지. 저희 QR코드 한번 쫙 찍으시면은 저희 좀 보다 더 나은 네, 문화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서 설문조사 또 네. 진행 중입니다. 네, 네. 재밌게 보신 곳에 투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마지막은 여러분들 다들 시원한 무더위 날리라고 제가 재밌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캐놀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노래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어떻게 오셨나요? 여기서 아, 진짜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네, 라이프 그런다는 거 있잖아. 아, 네네. 맥주 드리고. 아, 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아, 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이거 좀 정리해줘. 매니저? 네, 감사합니다. 어, 매니저 있어. 네, 매니저! 네, 매니저 정리해. 이상이다. 네, 아닙니다. 아, 우리 매니저. 네, 이렇게 공연할 때 수줍어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관객분들 그냥 공연분들 날랐어. 아, 맞아요, 맞아요. 너무 귀여우셨어요. 자, 반전 매력. 여기 있습니다. 네. 네. 아, SOYUL132. 잠시만요, 제가. 야. 저도 그래서 진작에 땄습니다. 아, 아니, 쳐봤는데 안 나와요. 네, 이름 바꿀 걸 그 인스타 아이디 아직 안 바꿔가지고 아~ 바꿔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바로 팔로우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뭐 먹으러 갈까? 한 플레이도 있다는데? 자 투표 조작 들어가자 우리. 그렇게 큰 골목으로. 거의 전쟁터 나가듯이 가져왔는데 진짜.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청춘 마이크. 공연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